처음은 대가리란 걸 보여주자. 일단 시련, 이 아저씨인가? 얼음 동굴로 가봐라. 시련 에피소드가 해방되었습니다. 자, 일단은 하기 전에 초기화 마지막 기도함. 뭐 됐고, 어빌 찍고 갑시다. 좋고, 일단은 대시 하나 더 올리고 위력 하나 한 다음에 자, 뭐 줄래? 오, 나 8초 좋죠. 서해 용부 뭐 파니 부사의 원 한 손 이거 하나 끼고 갑시다. 그럼 어디 더 틀릴 데 없고 이거 하면 되겠지? 출발. 일단 여기 한번 간 다음에 없으면은 안내를 할 생각이었는데 뭔가의 방어력에 따라 강해지는 검사를 소환. 친구,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상식에 사로잡히지 마. 저 친구는 체력 없나? 그냥 소환물인가 해. 잘 됐네요. 유니크 전투 도우미까지. 이번 파티는 친구들인가? 슬슬 죽을 때 했는데 됐다. 혹시 인형 탄막 막아주나? 약간 탄막 잠깐 이상하게 중간에 없어진 느낌인데 착각이었나? 뭐야 이거 창술사 소환? 친구는 못 참지.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? 얘들아 거기서 놀지 말고 내려와 줄래? 뭐냐 이건? 딸기야. 이거 실현 맞아? 미니게임이 아니라? 누가 이딴 실언을 생각한 거야? 딱 봐도 저거인 것 같은데. 딸기 향을 품어서 딸기 얼음상이다. 일단 클리어했고 근접템 하나 구해야 되는데. 출발. 출발. 얘들아 때려. 싸움은 대가리란 걸 보여주자. 아 이걸 창을 맞네. 역시 싸움은 대가리지. 별일. 어? 마침 저거 있긴 한데 마침 있으니까 데려갈게요. 별일. 뭐 모이면은 이제 세트템 터지는 거니까. 유니크다. 어 이거 혹시 그거니? 나이스. 그러면 우지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. 그러면은 아! 들어오면 안 됐는데 왜 그냥 들어왔지? 깰 수는 있는데 아 손해보는 거 기분 나쁜데. 잘못 들어와 버렸어. 포탈 마냥 들어와 버리냐. 멈춰와. 보스가 과연 줄까요? 주면은 아 고맙긴 한데.
아 우지 좋다. 티프라서 그런가? 어 집탄율 좋네. 나와야 돼. 나와야 내가 손해를 안 봐. 이걸 안 가져가면은 좀 그렇겠죠? 이러면 보호막 어떻게 되는 거지? 합산되는 건가? 아 뒤에 따라다니는 왜 이렇게 많아? 맞네. 저 친구들한테도 저거 달라붙네. 인형 나왔으니까 손해가 아니라고 해야 되나? 그래도 어쨌든 나올 거였으니까 손해라고 해야 되나? 그러게요. 보호막 어쨌든 합산이잖아요, 그죠? 그한테도 싸움은 대가리란 걸 보여줍시다. 이 친구한테도 싸움은 대가리란 걸 보여줘야겠다. 엔비로. 거기서 여기로 뛰어올 거다. 그렇지. 어, 웬일로 안 눌렀대? 오! 창술사 남기고 재장전 도우미 보자. 강화, 보호막 강화, 미사일 강화 뭐라고? 재장전 속도 50%인가? 아 애들 다 효과 증가네. 오호. 아 근데 이거 같이 끼는 거잖아. 갔다가 장전해주니까 바꿔놓고 쏠 때 느려지네. 뭐 어쩔 수 없나. 진실 과연 버프일까. 오 장전 속도 빨라졌어. 나이스. 무기 교체하는 동안 위력 40% 증가. 나쁘진 않은데? 수합하면서 쏜다 생각하면은? 독병 강패 슬라임 런처. 어? 우지다! 드디어 떴구나! 이거지! 가자! 갑시다 슬라임. 슬라임 내가 왔노라. 슬라임 메이커 이거나 먹어라. 자 무적 하나 빠지고 갑시다. 무적 한번 빠지고 슬슬 두 번째 무적 나오게 됐는데. 무적. 죽어라! 안 죽냐? 됐다. 일단은. 모르질 좀 합시다. 머니 파워 합시다, 이 친구. 이 친구 머니 파워 하는 걸로. 머니 파워. 비빔밥. 박해살이 슬로 추가. 위력의 강이남. 오, 둘 다 괜찮은데? 아, 둘 다 먹을 수는 있겠네요. 그럼 지금 보자. 악세사리 슬로 추가할까? 악세사리 슬로 추가하자. 야, 창쟁아! 야, 창쟁아! 너도 이제 같이 할 수 있어. 아, 창쟁이래. 얜 뭐라 해야 되지? 아저씨? 아저씨. 얼굴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. 역시 싸움은 대가리지. 깜짝이야. 미가 좀 안 들어가긴 한다 근데. 나발이라 그런가?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기도 하고. 애초에 지금 뭐냐? 장신구가 위력이 아니라 친구들 부르는 거니까. 뭐예요? 어? 토를 아직 안 팔았지?
피를 걷네. 이게 뭐이냐? 이게 뭐이냐? 이러면 친구들 빼야겠지? 라슬리에요. 라슬리. 야, 불에 있지 말고 나와줄래? 아이고 진짜. 지금 미사일 발사되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? 와줄래? 난 불에서 싸우기 되게 싫거든? 됐다? 체력이 하도 적어가지고 대공밖에 필요 없고 그냥 깡딜 올립시다. 깡딜 올리고 냉공간 깰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. 패턴 모르는 게 참 크긴 해요. 어디에 있는 거야? 뭐야, 나 기절했는데? 됐다. 와씨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깨냐. 패턴 모르긴 하는데 겁나 왔다갔다 거리는 거 밖에 안해 아주 그냥. 빨리 봉 좀 시켜봐. 저 볼 때마다 불쌍하네. 볼 때마다 불쌍한 저만 느끼나요? 어버가 늘었어. 또 나가야 되겠죠? 나간다.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되게 트롤링인 거 맞죠? 저 친구 입장에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트롤링인 거잖아, 그치? 좀 던전 가서 파헤치 좀 말라고 하는데 굳이 들어가가지고 다 디비놓고 나가기.